자, 이번에 추천드리는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117탄입니다. 117탄. 자, 이 종목도 지금 저희 카페에서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100% 이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 그리고 재무구조를 설명하도록 할 텐데요. 자, 재무구조를 설명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왼쪽에 파워포인트를 보십시오. 자, 붉은 태양이 추천하는 240개 종목입니다. 2016년도에, 자, 이제 앞으로 4년, 5년, 4년, 5년 후가 되면 제2의 IMF가 올 거를 예측을 하고, 그때 여러분들한테,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듯이, 대박 주식 시리즈 117탄을 지금 현재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때에도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자, 추천을 하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자, 왼쪽에 대박 주식 시리즈 추천이라고 있죠? 아, 요 파워포인트가 자꾸 이렇게 쓰질 않네요. 자, 대박 주식 시리즈 추천 010-2173에 5680. 제가 추천드리면서 지금 보고 계시는 파워포인트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같은 날 추천을 드리고 같이 매수를 했던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16탄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데, 자, 무작정 전화하지 마십시오. 저는 전화통화 안 받습니다. 자, 문자로 먼저 의뢰를 하시고요. 이 대박 주식 시리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면은요, 있을 수 없는 수익률입니다. 자, 204, 이한 페이지가 약50몇 갠데, 자, 이거를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천천히 듣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 수익률보다 4배, 5배 이상 엄청난 수익률이 터지는 종목이 지금 117탄째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고점이에요. 자, 이 종목은요,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습니다. 이제 대공황이 온다라고 했을 때 사내 현금 흐름이 얼만큼 충족이 되어 있느냐. 자, 이거에 따라서 회사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그 기로점에 놓이게 되는 거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여기 보시면 2016년도 6월 1일, 6월 30일로 돼 있잖아요. 이전은, 자, 돈이 되는 대박 종목을 240개를 추천해서 올라온 수익률 자그마치 2년 동안에 730일 동안의 수익 근거자료고요. 자, 지금서부터는 100만 원 갖고 1억을 버는데, 자, 똑같이 시행한 날짜는 똑같습니다. 2년 동안에 100만 원 갖고 제 전업투자 방송을 들으면서 수익이 나는 겁니다. 자, 이 수익률 여러분들 천천히 보시고요. 자, 이번에 종합주가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동학개미 운동에 대한 그 뉴스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철저히 속은 거다. 자, 왜 속았는지 제가 117탄째 매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배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매수하셨으면 벌써 10억을 베팅했으면 100억을 벌고 있는 겁니다. 1억을 베팅했으면은요, 지금 1억을 벌써 벌었습니다. 왜? 100% 가까이 올랐으니까.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돼요. 자, 이 종목은요, 아직도 더 올라갑니다. 자, 이 종목은요, 지금 이제 종합주가가 워낙 급락을 했으니까 이번에 급락장에 1200원까지 빠졌거든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6천원입니다. 6천원. 자, 6천원짜리가 1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6토막 난거 아닙니까? 뭐 하나 재무구조가 빠질 게 없어요.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 잠재자산 대비 6토막이 나니까 당연하게 이 구간에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게 정말로 돈 버는 종목이에요. 삼성전자의 눈이 멀어서 여러분들이 5% 6% 먹고 있을 때 이제 내일 주가가 종합주가 빠지면 다 개미들 손실이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기꾼들한테 여러분들 언론몰이 하는 놈들이 사기꾼이라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자, 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여기가 고점인데,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이미 500% 수익이 났었던 종목입니다. 이미 꼭지 목표가가 여기서 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무조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종합주가가 재무구조가 너무 좋은 종목인데 여섯토막이 나니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지금 오면서 매수세가 들어온 것 뿐이고요. 이 종목은 특정 구간을 절대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돌파 못하면서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이 종목은 이전에 전저점 1000원대를 깨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얼마를 보는가? 저는 500원을 봅니다. 500원. 500원 보면요, 내 잠재자산 6천원만 찾아 먹는다라고 해도 최하 10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그런데 만에 하나입니다, 이건. 금융위기는요, 절대 지금 안 옵니다. 이번에 한 번 온 거예요. 이번에 한 번 온 건데 그건 신호탄입니다. 자,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해서 모든 세계 경제가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어져가지고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많이 걸립니다. 자,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번 코로나 사태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금융위기는 온다라는 얘기는 계속 들었잖아요. 그 금융위기는요,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분명히 옵니다. 그랬을 때 이 종목은요, 전저점 1000원대를 깨고 500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최하 10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당장 금융위기가 오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이번에 한번 신호탄 맛을 여러분들 톡톡히 봤잖아요. 이 종목은 지금도요, 여러분들 매수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다가 만약에 물리면 이 종목은 절대 손절을 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싸거든요. 지금도 이 종목은요, 돈이 되는 대박 종목이에요. 매수를 해놓고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 그래서 금융위기가 정말로 하늘의 운이 닿아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나 다다음 달이나 앞으로 두 달이나 석 달 후에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쇠복이 터지는 겁니다. 하늘이 돈 벌어주라고 금융위기가, 엄청난 금융위기가 빨리 온다면 여러분들 쇠복이 터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요, 절대 손절을 칠 필요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런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버는 비결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재자산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 잠재자산이라는 이론은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가 만든 사람입니다. 새로운 경제 이론을 만들어 놓고 2012년도 8월 8일서부터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가 홍보를 하기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자, 삼성전자의 배신, 아까제 봤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동학개미운동에 올라탈 일이 아니다. 낙폭과대주는 이런 게 낙폭과대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이런 종목. 자, 회사의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그 다음에 사내 현금 흐름이 빵빵하고, 잠재자산이 6천원짜리가 1000원까지 빠졌을 때 이런 종목이 낙폭과대입니다. 이런 걸 사야 여러분들이 떼돈을 버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2의 IMF가 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가, 바로 요 날입니다. 바로 요날 미국 다우지수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개미들한테 주식 현물을 다 내다 팔아먹고 파생상품으로 엄청나게 작전을 핀 날이 바로 요겁니다. 뭐로 작전을 폈을까요? 코로나로. 코로나가 여러분들 뭐 우연히 생긴 것 같습니까? 그건 미국 애들이 다 만든 거, 여러분들 그런 거 아셔야 돼요. 그 작전을 핀 애들이 누군지 아셔야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 그런 눈치를 못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삼성전자에 속듯이 또 속는 거예요. 자, 저는 이때에 여러분들 유명한 애널리스트 아무리 유튜브 방송이고 증권방송 TV에 찾아봐도 저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정확히 찍어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유명한 애널리스트들, 그 잘났다는 사람들, 저처럼 이렇게 4년 동안의 수익률 제공하면서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떠드는 사람들 한 명도 없잖아요. 그냥 다 이론이잖아. 저는 이거는 실전 투자 아닙니까? 실전 투자. 하루 이틀의 수익률도 아니고 자그마치 4년치. 그러면 제가 왜 이때에 이미 대공황이 왔다라고, 제가 신호탄이 이번에 터졌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게 회복이 된다라고 해서
대공황이 이제 안 오냐?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대공황이 이번에 기름을 부어서 그만큼 경제 위기에 대한 압박은 더 커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가 되면 다시 금융위기가 온다. 이제 저희가 배 회원님들을 보시고, 자, 여기 보시면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미국 초급락이 올 것이다. 자, 우리나라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 쓴 날이 이날이잖아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다, 신호탄이 터졌다 라고 글 쓴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추천받으려고 그러면은요,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예측 정보잖아요. 나를 따르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뀝니다.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너서클 회원님들, 이때 추천드렸던 회원님들의 수익률입니다. 자, 이 한 페이지가 포스트가 50개예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10개면 500개 아닙니까? 1000개가 넘는 포스트가 여러분들한테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일일이 들어가서 보십시오. 자, 몇 개만 제가 안내를 할게요. 1640%, 230%, 아, 이거 뭐, 아, 이젠 똑같은 이야기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보십시오. 다 눈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돈이 되는 종목은요, 무조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117탄 아닙니까? 돈 많으신 분은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200개를 다 사세요. 그냥 싹쓸이 하세요. 다 기본이 1000%짜리입니다. 이때 수익률보다 4배, 5배 수익률이 더 날 겁니다. 왜? 잠재자산 대비 이때 당시에는 세 토막, 두 토막 난 종목들만 추천을 했는데도 이만큼 수익이 났는데 지금은 일곱 토막, 여덟 토막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 터지는 거예요. 300%짜리 이제는 지금 추천드리는 종목은 잠재자산 대비 이때는 두 배, 세 배, 두 토막, 세 토막 난 건데 지금 일곱 토막, 여덟 토막이니까 1000%죠. 싹쓸이 하시면 돼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처럼 싹쓸이 하십시오. 자, 전업투자 수익률입니다. 여러분들 일일이 다 들어가서 왼쪽에 보시면 전업투자 수익률이라고 나오잖아요. 제가 여기서 전업투자 하면서 방송했던 회원님들, 제가 수익 나는데 회원님들 수익 안 날 리가 없잖아요. 이 수익률 여러분들이 다 보시고. 자, 이제 서울의 강남에 건물 갖고 있는 사람,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사람, 자, 그 사람들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 여러분들 재산이 3분 반토막도 아니고요, 3분지 2토막이 납니다. 10억짜리가 3억으로 떨어져요. 자, 그랬을 때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은 빨리 아파트를 파셔서, 아니면 상가를 파셔서, 이미 늦었어요. 빨리빨리 파셔가지고 제가 추천하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 돈 주고 회비 주고 그냥 싹쓸이 하십시오. 자, 무료 추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이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저희 카페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날 이미 대공황 신호탄은 터졌다. 다시 반등한다라고 해도 이건 다시 떨어진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 자료를 4년 동안 왜 준비를 했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자, 4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이 수익률을 제가 이미 무한도전입니다. 이게 4년 동안 내가 얼만큼 수익이 나는지 무한도전이에요. 자, 무한도전을 한 수익률을 보고 이제 앞으로 4, 5년 후에 대공황이 오고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는 오로지 수익률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를 찾아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재산이 최하 1000%에서 많게는 5000%가 터진다고. 자, 단타 치는 사람들은 아예 전화도 하지 마세요. 10% 20% 먹고 빠질 사람들은요, 굳이 비싼 회비 내고 추천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들이 싫어서 제가 추천 비용을 기본이 1000만 원이에요. 단타 치는 사람들은 1000만 원 주고 추천 받겠어요? 그래서 그런 인간들은 제가 추천 안 한다니까. 그래서 그런 인간들 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추천 비용으로 올린 거예요. 정말로 돈을 버는, 큰 돈을 버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장기 투자예요. 그런 사람들만 연락하십시오. 뭐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단타 칠 사람들이 이돈 주고 1,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추천 받겠어요? 그런 미친놈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생을 통째로 최하 10배 이상, 20배, 30배까지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은 비용 아끼지 마시고 제가 추천하는 종목 매수하시고 5년 이상 중장기 투자하십시오. 회비 다 뽑아 먹고도 남습니다. 회비 아끼시면 돈못 벌어요. 자,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저한테 배워와서 떼돈을 벌고 싶다. 그런 신분은요.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시는데요. 저는 상담 전화 안 받습니다. 오로지 문자만 받습니다. 그리고 저랑 인연이 되겠다 싶은 사람은 제가 전화해 주십사 하고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전화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무료 추천 받을 수 있는 방법. 이 국민기업 관성의 기업 이념을 잘 보시고 이 국민기업 관성을 위해서 열심히 포스트를 써 주시면서 홍보를 해 주시는 분은 포스트 하나 두개 갖고 제가 절대 무료 추천주 안 합니다. 안 줍니다. 1,000만 원짜리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하루에 포스트 하나 두 개씩 쓴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0만 원짜리 덜러덩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열과 성의는 바로 포스트 숫자에서 나옵니다. 포스트 하루에 수십 개 쓰는 거 힘들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만큼 성공하고, 자, 돈 없는 분은 제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열과 성의, 노력이 보여져야, 아, 저 사람은 정말 진정성이 있구나. 그런 사람들한테만 제가 추천주, 무료 추천주 드립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열심히 카페 활동을 하시면서, 포스트 쓰시면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분은 제가 어느 날, 불현듯이 무료 추천제 드립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